우리 공연의 바나다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 명장면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많은 네. 마니아가 증명하듯이 정말 수많은 명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명장면부터 만나보시죠. 내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선택 계약서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를 위한 공식적인 사인만 제가 알기로는 스팸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만큼 이렇게 대박이 난 경우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거라고. 이거 고장인데? C가 안 쳐져. T는 아주 흐리고. 닥치고 받아 적기나 해. 잠깐만. 안경 좀 끼고. 아, 그게 저게 그 문제 안경이군요. 자. 네 의무사항이야. 너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비가 마르면 계약 시작이야. 바닥에 흘리지 마. 나도 너 해줘야 돼? 아니. 완벽하게 엮인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우정 새로운 우리 되돌아갈 수 없는 피의 약속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해 또 그 누구도 우리의 일을 알아서는 안 돼 계약서의 모든 내용 절대로 안 돼 내용은 완벽하지 이것만이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 지켜줄 거야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의 정말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려요. 이제 나와 그가 그런 불장난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 작은 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가 우리의 그런 일들을 더욱더 버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꾸 피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보이고 하니까 아예 이제 종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가 제안을 하는 장면이에요. 계약서를 써서 나도 너가 원하는 걸 해줄 테니 너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씬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으로 인해 둘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매달리게 되고 그런 중요한 장면 드라마의 발단이 되는 그죠, 장면 맞아요. 그죠, 그죠. 네.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계약을 쓰고 공증을 받자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진짜 공증 받자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아, 민정 씨가 큰 회사에 있다가 홀로 독립하시다 보니까 계약서 굉장히 민감하시네. 민감해.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빠져들면서 막 나도 막 찔끌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계약을 맺고 싶고 막 그러네요. 아, 굉장한 매력이에요. 그가 뭔가 보여주는 마력을 느낄 수 있는 넘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배우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은 뭐 종이로든 혹은 뭐 입으로든 그쵸. 뭐 약속, 계약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로한테 어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좀 서로 서로 좀 쓰고 싶다. 뭔가 넣었으면 좋겠다. 둘이 진짜로 둘이 쓴다면 난 이런 걸 좀 넣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전 있어요?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잘 웃고 무섭다. 저 잘 웃어요. 가끔 주의를 주거든요. 저한테 형 이렇게 주의를 줘요. 전 그 형이라는 단어가 무섭거든요. 형이라고 많이 부르지 말고 형이라는 단어를 좀 자제를 하시고 사람들한테
뭐 리액션을 잘하는 그런 계약을 놓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리액션을 요구하는 조항을 꼭 쓰고 싶다. 가끔 서운해요, 리액션 안 하면. 그럼 저는 네. 그럼 저는 잠깐만 이러다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럼, 들어보자고요. 일단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말대로 이런 리액션이나 형의 말의 리액션과 이런 반응들 잘 해줄 테니 이제 좀 그 썰렁한 그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시덥잖은 네, 그런 농담들 하지 않는다. 할 시에 본인이 하고 본인이 알아서 웃는다. 리액션을 요하지 않음. 시더웠어? 네? 시덥다기보다는 약간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해야 되지? 뭐라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아까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뭐야? 스투피 같은 거. 되게 멋있게 하고 나오고. 스투피? 예. 아, 예민해, 예민해. 아, 붙이면 안 돼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근데 반응 계속 해주시면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차단이군요. 네. 또 할까 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두 친구가 얼마나 지금 끈끈한 우정으로 작품을 이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맞아요. 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쓰리미 작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네. 나와 그가 하는 계약 중에서 아, 이 조항은 뺐어야 됐어. 작품 속에서. 속에서. 그런 조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넣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나 제가 위험에 처할 시 불가피한 상황이 올 시 네. 이 모든 사실을 묵고하고 자결한다. 세다. 세다 세다. 자수 말고 자결. 세다 세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늘 명장면 보니까 그가 많이 요구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는 지금까지도 요구사항이 또 있네요. 욕심이 많아.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빼고 싶은 건 없고 넣고 싶은 것만 있대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스릴미 이 두 배우의 여러분들 끈끈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그 관계성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